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왕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파이널 특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커리의 마지막 강의. 이제 OT하고 이제 마지막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사 마지막 강의라 제가 머리도 새롭게 깎고 머리에 펌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펌이 꼬불꼬불하게 돼가지고 조금 뭐 너무 아저씨 같긴 한데 새로운 마음을 하기 위해서 제가 펌도 하고, 그쵸? 제가 마지막 강의에 심혈을, 그 끝이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끝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 강의 열심히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새롭게 다지면서. 좋은 인상으로 이제 강의를 찍어야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번 파일럿 특강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OT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10강으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총 10강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게리직만 나오는 우편 역사를 이제 총정리합니다. 1강에서. 그 나머지 9강에서는 최근 사료를 다 넣었어요. 여러분 사료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사료를 제가 다 넣었습니다. 아마 이 사료만 봐도 제가 볼 때는 18문제 중에 한 12문제는 이 사료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사료를 다 넣었어요. 게리직 사료뿐만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 뭐 최근 시험 봤던 한국사 문제들 사료 다 넣었으니까 사료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이 강의만 들으시면 여러분이 사료 캐치하는 걸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듣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기가 좀 약한 부분 있죠? 거기만 여러분이 이제 캐치해서 수업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근데 우편의 역사 요새 안 나오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편의 역사가 안 나와요. 요새 옛날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봐야 하나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요청이 있으니까 요청이 있으면 해야죠. 요청이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쵸? 우편의 역사를 제가 1강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제공합니다. 이거는 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수업에서는요 사료 포인트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필기노트를 빠르게, 정말 빠르게 한 5분에 걸쳐서 한번 쭉 읽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사료 보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할 때도 제가 앞에 필기노트 한번 빠르게 읽고 가죠. 그런 식으로 한번 빠르게 읽고 그 다음 기출 볼 겁니다. 아, 기출이래. 기출 사료 볼 거예요. 사료. 기출 사료를 볼 겁니다. 정리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내내 이 작업밖에 안 했어요. 딴 거 하나도 못해.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오빠는 과목도 없어지고, 백수가, 왜 이렇게 바쁘냐고, 나한테. 그리고 내가 그래서, 아, 백수인데 왜 이렇게 바쁘지? 백수면 좀 산책도 하고, 우울하면서 여러분, 하늘 보면서, 달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서재에서 야 컴퓨터만, 아마 이 수업 끝나고 이제 우울증이 오지 않을까. 이 수업 끝나고 이제 일이 없어져가지고 우울증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아, 백수치고 너무 바쁘게. 그렇죠? 이거 작업하다가 힘들면 이제 설거지하고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 근데 이게 집안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요새 집안일 좀 하는데 여러분 존경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게 힘듭니다. 공부와 집안일?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 근데 집안일이 시간이 빨리 가더라.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거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무튼 이거 만드는데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고 이걸로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도움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내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도 시간 낭비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요새 게리직 뭐 만드는데 나 너무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 너무 감옥도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지 모른다.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강의 구성 볼게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1강은 우편 역사 정리했고요. 2강부터 필기노트 총정리와 사료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료 분석을 통해서 주요 포인트 정리하고요. 사료 읽는 방법 배우는 시간이다. 아까 다 제가 말했고요.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마무리 공부 어떻게 할 것이냐. 마무리 공부. 지금 저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마무리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필기 노트를 빠르게 외독하세요. 빠르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한국사 한번 해요, 여러분. 오전에 잠올 때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필기 노트 탁 펴. 아침에
한 7시나 8시 일어나가지고 잘 오잖아 아직. 여러분 밤새 공부했는데 커피 진하게 커피 한 잔 딱 먹으면서 필기노트 피면서 한번 이렇게 쭉 읽으세요. 쭉 읽어. 암기팁 눈에 익히면서 쭉 읽어요. 그러면 빨리 보면 여러분 한 시간이면 이래도 됩니다. 오바라고요? 보는 사람 있어? 합격생 진짜 그렇게 본다니까. 아니면 야 그 정도 못 본다. 그럼 한두 시간만 해가지고 여러분의 분량 체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늦으면 일주일에 1회독, 빠르면 하루 1회독으로 필기노트를 빠르게 한번 회독하세요. 암기하지 말고 그냥 회독하라니까. 꼼꼼하게 읽으라니까 여러분. 읽는 게 나중에 시험장 기억나니까. 꼼꼼히. 나 암기팁 다시 한번 외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출을 봐야 하는데 기출은 여러분 지금 답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한 5회독 했으면 틀린 문제만 한번 더 봐요. 아는 거는 찍어도 또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3, 4번 틀렸다. 그거 위주로 보시고 사료. 내가 모르는 사료 뭔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 정리해도 돼. 똑똑한 모의고사 위주로. 똑똑한 모의고사는 기출 번역이니까 이거에서 틀린 거를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좀 실력이 안 된다. 동영 풀기 좀 힘들다. 그런 분도 똑똑한 모의고사는 푸는 게 괜찮아요. 여기 봉투라든지 일반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모의고사는 제가 1, 2, 3회는 여러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좀 쉽게 냈고 4, 5회는 조금 어렵게 냈어요. 또 1, 2회 풀어가지고 야, 내 실력이 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위해서 제가 서비스 타운으로 좀 쉽게 냈고 좀 어려운 거는 4, 5회고 정말 어려운 거 작년 모의고사는 정말 어려웠죠. 봉투도 좀 어렵습니다. 봉투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 싫다, 나. 그럴 때는 이제 똑똑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거는 기출 변형이니까, 여러분. 기출 변형이니까, 요거는 내가 볼 때 오답 정리 해줘야 돼요. 요 정도만 여러분 정리하고, 그 다음 필기노트 돌리면서, 이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멘탈 싸움이에요, 지금은. 멘탈 싸움이야. 제 컬이 다 다른 사람은 웬만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심할 거, 제일 중요한 거. 아는 것은 확실히 하자. 새로운 것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것만 확실히. 어려운 건 버리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르는 거 버려야 돼.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몰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몰라! 따라해봐요. 아유, 언니 왜 안 따라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나 볼 일도 빨리 봐봐. 하나, 둘, 셋. 몰라! 몰라! 이게 딱 해. 간단하게. 아, 몰라! 아는 거 없어. 몰라! 아, 몰라! 뭐만 하면 돼? 하나만 확실히 하면 문제 푼다니까. 몰라! 마인드. 아, 몰라! 어찌라고. 몰라! 어찌라고. 아는 것만 확실히. 근데 다 모르면, 다 모르면 안 되지만. 아, 한두 개 몰라도 돼. 한두 개 몰라도 돼. 모르면 몰라! 아는 것만 확실하게. 그래도 여러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다 보려고 하면 망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다 보려고 하면 망한다. 아는 것만 확실히. 모르는 건 몰라! 어찌라고. 그쵸? 이 마인드로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뭐 채팅방이라든지 뭐 스터디라든지 하면서 나는 몇 점 맞았는데 나는 몇 점 맞았는데 몰라! 어찌라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몰라! 어찌라고! 내가 할 길, 내가 가야죠. 무쏘불처럼 묵묵히 혼자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있습니까, 인생? 뭐 있어요? 몰라! 어찌라고. 그쵸?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 가족이 중요해. 지금 내가 중요해. 우리 가족이 중요해. 아니 뭐 스터디 그룹이나 뭐 카페에서 그 안에도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가는 성적 좋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할 길 내가 가면 되는 거지. 이 멘탈이 지금 제일 중요할 때. 지금 멘탈 부서지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 보고 멘탈 부서지고 그 스터디 원들 잘 봐서 멘탈 부서지고 어찌라고. 내가 할 길 가고 내가 합격하면 되지. 그쵸? 멘탈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했고 이제 합격만 남았습니다. 합격만 남았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멘탈 딱딱 다지시고 이제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사 대천명 할 일 다 하고 나서 불안하지 말고 결과 기다리면서 여러분 마음가짐 가지면 되죠. 그렇죠? 비교하지 마세요. 몰라 어찌라고. 그렇죠? 요새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몰라 어찌라고. 그렇죠? 사람들 불안해서 너 뭐 먹고 살래? 몰라 어쩌라고 씨. 그렇죠. 먹고 살 거 생기겠지 뭘. 그렇죠. 안 되면 뭐 배달하면 되지 뭐. 몰라. 그렇죠. 몰라.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많이 해가지고 아 몰라.
그렇죠? 아는 거면 확실히. 그러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공무원 강사하면서 멘탈 강한 애가 꼭 붙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알겠죠? 마지막 공부 잘하다가 막판에 불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가진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대범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어! 아! Never give up on yourself. 어! 모두를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습니다. 저 얼마 안 남았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뭐 있어. 그냥 암기인데. 뭘 걱정해. 솔직히 커밀은 내가 볼 때는 암기 아니지만 아 우구마하고 우구마 암기고 한국사 암기고 암기잖아요. 암기. 암기는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여러분. 앉고 앉고 많이 본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암기 전문가로서. 절대 포기하지 마. 하지 말고 마지막 그날까지 책 붙잡고 있으세요. 여러분 본 게 나온다. 옳은 거 버려라. 알겠죠? 합격 그날까지. 아 합격 안 해도. 그렇죠. 우리 유상통 함께하면 함께하면 되는 거죠. 만약 이번 안 됐다 다음에 또 붙으면 되지.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합격할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번에 합격할 거야. 이번에 합격할 거야. 이번에 합격할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멘탈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꼭 합격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몰라 어찌라고 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아마 고득점 가능할 겁니다. 멘탈 흔들리지 말고 우리 또 10강 10강입니다. 딱 제가 깔끔하게 10강으로 사료까지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우리 만나 뵙도록 하죠. 우리 힘차게 하오 한번 하고 수업 들어가. 이제 뭐 이 파이널 수업까지 들을 분들은 다 하오파죠. 하오파 알미녀 이거 들으면 내 강의 처음 듣는 사람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알겠어 이거. 이건 완전히 하오파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들으세요. 도움 될 겁니다. 암기 팁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사료 보는 거니까. 오케이. 우리 한번 하오 두번 하고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오!